안녕하세요. 러셀 중계에서 고3 윈터스쿨부터 공부하여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남기주입니다. 합격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면접은 현장에서 제시문을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면접 1, 2주 전부터 하루에 한 번 이상 기출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고 답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 고려대 면접은 수학, 과학뿐 아니라 사회현상과 관련한 질문도 하는데 쉴 때 독서를 많이 한 것이 면접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컨디션이 좋아야 같은 시간 공부하더라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같은 양을 공부하더라도 머릿속에 더 많이 남길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루에 6, 7시간 정도는 꼭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방학은 온전한 학습 시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알차게 보내기 위해 윈터스쿨과 썸머스쿨을 이용했습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하루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시간표가 수능 시간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수능을 위한 시간 감각 확보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공기의 질이나 온도, 습도 등에 예민한 편이었던 것 같은데 바자관 내부에는 곳곳에 공기 정화 식물, 숯,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이 비치되어 있어 항상 최고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밝기도 공부하는 데 아주 적합하고 책상도 넓어서 공부할 때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에게 필요한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가장 도움됐던 수업은 물리 강민웅 선생님의 수업으로 퀄리티 높은 엔제와 모의고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일관된 문제풀이 원칙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체화가 쉬운 편입니다. 덕분에 물리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입 준비하면서 많이 불안할 텐데 항상 자신을 믿고 묵묵히 해나가면 결국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